안녕하세요. 송경호입니다. 작년에는 교실에서 수업할 때 아이들의 낯선 행동을 보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예방하고 또 그 낯선 행동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근데 오늘은 아이들이 낯선 행동을 하는 데는 선생님이 하시는 수업과 자기들이 배우는 스타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루해하거나 화나하거나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걸 이제 이름하여 아이들의 학습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에 맞춰서 수업을 해주셔야만 아이들이 자신 그 선생님의 수업에 훅 빨려 들어간다 그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이것은 학습 스타일이라는 것은 원래 책에도 나와 있긴 합니다만 제가 교직을 이렇게 쭉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또 깨닫기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례 위주로 사례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여기 이 도표 하나로 제가 그동안 교직 35년의 노하우를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여기 그 지금 보면 맨 위에 청각학습자가 눈에 띄시죠? 그 다음에 이사분면에 시각학습자, 신체학습자, 촉각학습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왜 청각학습자를 1사분면에 뒀냐? 이건 가장 고등의 학습 스타일이라는 거죠. 대학생 정도 돼야 완성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을 선생님들께서 학교에 나가서 아이들에게 설명 위주로 하시려고 그러면 좌절을 겪기가 쉬우세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 초중고 학생들은 청각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그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정도는 시각학습, 초등학교나 유치원 학생들은 신체학습. 이 아이들은 뭘 하나 배워도 머리, 어깨, 무릎, 발 이렇게 전신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그 아이들은 몸으로 해야만 이것이 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영아, 유아 단계에서 애들은 뭘 꼼지락거리고 이렇게 만지고 하죠. 그것이 또 학습 과정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뭐 레고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또 학습 과정이 되는데 이렇게 커다랗게 한 거 도표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 학교에 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을 볼 때 얘는 왜 이렇게 수업에 참여를 안 해? 이럴 때는 아이가 이 자기의 스타일과 선생님의 수업 스타일이 맞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 요거를 유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또 특히 선생님들은 대부분 성인이고 그래서 청각이 발달하셨거든요. 근데 청각이 발달했기 때문에 자꾸 말로서 설명을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학습자와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움직임을 원하고 촉각 만져서 하는 애들은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걸 못하니까 이게 이제 애들이 답답하고 자꾸 수업 시간에 움직이게 되고 심지어는 이렇게 교실을 배회하는 애들까지도 보시지 않으셨나요? 그게 지금 한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경향이고 추세입니다. 그걸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나의 그 수업이 왠지 아이들과 갈등을 일으킨다 할 때는 학습 스타일의 갈등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청각학습자는 불과 30%에 불과하다. 시각학습자나 신체촉각학습자가 70%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각, 신체촉각을 이 10분의 7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이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선생님의 수업은 아이들과 그 조화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교실에 이렇게 낯선 행동을 하는 거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오른쪽으로는 이제 대한민국 수업 중에 아이들이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여섯 개입니다. 제가 분류했고요. 끼떴다 방잠땡 기억하시나요? 끼떴다 방잠땡 이게 이제 대표적인 수업 중에 낯선 행동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요 왼쪽에 보시면 왼쪽 세로의 그 계단을 보시면 여기에 낯선 행동에 반드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상대 얘는 왜 이래 하고
선생님께서 교실에 가셔서 아이가 이해가 안 되면 애를 도와줄 수가 없죠. 그런데 정확하게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애들이 수업 시간에 낯선 행동을 하는 것은 관심을 받고 싶어다. 선생님 자꾸 질문하는 애 생기죠? 가자마자. 선생님 뭐 어디 사세요? 뭐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생각되는 걸 막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 그 대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시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한 방에 보내버릴 수도 있어요. 이 아이는 왜 질문하냐? 관심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아이는 나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애구나 라고 이해가 되면 화가 나지 않죠. 예쁘죠? 귀엽죠? 그것을 그래서 목적을 이해하셔야 된다. 근데 관심 끌기에 실패하면 센 척한다. 힘을 추구하고 아줌마 왜 그러세요? 아줌마 선생님 아니잖아요. 이럽니다. 이게 힘을 추구하는 거고. 그것에서도 또 실패하게 되면 애들은 수업을 방해하고 공격하고 이럽니다. 근데 그 수준에서, 근데 그마저도 실패하면 아주 위험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자해를 아이들이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학교를 안 나오는 것이 학교 나와서 수업 방해하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왜냐? 학교 나와서 수업을 방해하는 애들 하던 방과 후에 선생님들 학교에 가셨을 때 막 징징대고 막 따지고 그런 애들 보면 얘가 나를 도대체 왜 나하고 원수가 졌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사실은 그 아이들은 그 안에 많은 깊은 상처 그쪽 가운데 도폐 가운데 보면 결국 알고 보니 아이들이 이런 낯선 행동을 하는 것은 무엇이다? 우울감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 드라이커스라는 왼쪽에 그 목적을 설명한 그분이 동시에 해법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그것이 저의 35년 교직 경험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데서 참 놀랐습니다. 결국 우울감을 치료하는 백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저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우울감이라는 바이러스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그 두 가지 백신이 있는데 소속감과 자존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학습 스타일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디지털 세대에 아까 낯선 행동을 하는데 우울감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디지털 세대의 행동 방식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 이 디지털 세대 아이들은 이 양방향 소통을 하거든요. 얘네들은 친구랑 게임을 하면서도 채팅을 합니다. 그래서 늘 이게 자기들이 그 어떤 그 현장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 와 보니 자기는 배제되어 있고 선생님 혼자 수업을 주도해 가셔. 그러면 애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양방향 디지털 세대 애들을 그 코드, 아이들의 행동 양식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저는 다행히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림사전이라는 아이들이 그림을 통해서 학습하는 스타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서 빨리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세계의 많은 교사들은 ADHD라고 낙인을 찍은 거예요. 애들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다, AD 그렇게 했는데 프렌스키라는 분이 게임을 통한 학습을 연구하신 분일 거예요. 그분이 위아나 ADD, 우리는 주의력 결핍 장애 아니다. 위아 EOE. EOE는 뭐냐? 인게이지미 이게 영어입니다만 참여시켜 달라 나를. 나를 당신의 수업에 참여시켜 달라. Or enrage. Enrage는 열받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EOE 세대. 우리를 당신 수업에 참여시켜 주지 않으면 우리는 열받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이 디지털 세대의 행동 양식하고 맞습니다. 그러면 참여를 시켜주면 애들이 오히려 더 행복해지거든요.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학습 스타일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여기 이게 워싱턴 포스트라는 그 신문인데 우리나라 애들이 유별나게 게임 중독이 많다. 우리나라도 그리고 일본, 중국 세 나라 정도가 세계적으로 게임 중독이 많습니다. 그걸 왜 그러냐면 이 가치관이 그 서열화되어 있다는 거죠. 또 대학을 들어갈 때 다 그 1등부터 꼴찌까지 이렇게 쭉 나름 쭉
줄을 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오프라인 교실 안에서 어떤 성공 위너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줄을 세워놓으니까 몇 등 이하는 루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루저라는 감정을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위너라는 체험을 맛보기 위해서 게임으로 가는데 그것을 꼭 게임에서가 아니라 수업에서 다양한 수행평가로서 또 애들에게 기회를 줌으로써 이것을 교실 안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디지털 세대들이 요즘 워낙 재미난 콘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애들이 재미를 중시합니다. 매우 중시해요. 제가 최근에 최근에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애들이 졸려워서 자는 것이 아니라 재미없는 수업을 아침에 와서 시간표 보고 골라서 잔다는 거예요. 아, 오늘 3교시 뭐 들었다. 저 시간에 잔다. 그리고 다 컨디션 조절해놓고 3교시 되면 스르르 잔다는 거예요. 애들이 진지한 거, 애들은 그걸 진지충이라고 해요. 진지충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소도구도 이용합니다. 어떻습니까? 멋진가요? 네. 그 파티 전문점 가면 요즘에 이런 귀여운 악령을 이렇게 구웠어요. 잠시 제가. 그러니까 진지한 거 애들 싫어해요. 그러니까 재미를 애들에게 선사해야 되는데 요 정도만 해도 애들은 재미있어 하고요. 또 저는 이 저기 동대문역에 내리면 창신동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왕구 도매상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 가서 학습 아이디어를 많이 얻는데요. 한 번은 창신동에 특히 장마철에 비가 오면 뭐 산에 가기도 그렇고 그럴 때 쇼핑을 갑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봐요. 요즘 뭐가 인기 있나. 근데 제가 만난 얘들아 수업 끝났다 이제 가라. 이게 음성 변조기예요. 야, 이제 끝났다니까. 이게 음성 변조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음성 변조기를 아이고 귀엽게 생겼다. 그래서 제가 이걸 사가지고 그 여름방학 때 사가지고 다음 학기에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니까 애들이 이걸 써보고 싶어가지고 역할극 할 때 이걸 한번 써보고 싶어가지고 애들이 다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얘네들은 또 청각이 발달한 거거든요. 이런 학습 스타일이 좋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각학습자. 이게 제 인생, 아마도 여기 제가 이 방송국에 서게 된 것은 사실은 이 한 장의 그림 때문입니다. 정말 여중으로 제가 전근을 갔는데 한 여학생이 정말 45분 동안 딴 데도 쳐다보지 않고요. 그냥 앞에만 보고 근데 선생님을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텅 빈 눈 있죠. 멍한 눈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참 신기하죠. 40분, 45분 그렇게 앉아 있어요. 굉장히 두렵죠. 그래서 제가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봤더니 딱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그 말씀만 하시고 또 아무 말도 안 하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공부에 관심 없는 애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는 거죠. 그런데 우연히 제가 그 아이의 연습장에 만화가 많다는 걸 만화가 많은 걸 보고 너가 교과서에 있는 단어를 이렇게 만화로 표현해 줄 수 있겠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로 이렇게 그려왔어요. 지금 15개의 교과서에 어려운 중학교 2학년이니까 아주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그려와서 얘가 창작을 한 겁니다. 저는 그 중에 선생님들은 그 7번 퀸 여왕을 그 무척 감동 깊게 생각하시는데 여 선생님들은 그런 거야. 그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스타일이 좀 다른데요. 저는 오히려 10번 윈드 바람을 보고 놀랐어요. 선 몇 개로 가볍게 딱 터치해서 이건 뭐 누가 봐도 아 이건 바람을 표현했구나. 그래서 대단한 중학교 2학년으로서 대단한 거죠. 제가 이 숙제를 보고서 아 근데 이 아이는 단어를 외울 때 만화를 그리면서 단어를 외면
내가 그때 이걸 이렇게 표현했지 하니까 얘는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수업에 이미지 만화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근데 이 만화라고 하는 것이 이 어휘에 대해서 호감을 주는 건 틀림없어요. 예, 그건 호감을 줘서 애들이 저한테 제 앞에서 애들이 중학교 2학년만 돼도 선생님 단어 외우기 싫어요, 짜증나요, 깜지빽빽이 싫어요 이렇게 하는데, 근데 호감은 높아졌어요. 저 앞에서 영어 단어 싫어요 이러는 애들은 없어졌는데, 다만 실제 철자하고 연관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작품이 하나 나온 거예요. 이게 suddenly, 갑자기라는 단어인데, 이 보세요. suddenly라는 단어 자체에, 이 그림 자체에서 내용이 suddenly가 갑자기 깜짝 놀라는 그런 걸 표현하고 있죠. 아, 이렇게 이 작품을 제가, 이건 또 애들 수행평가로 외지 말고 해봐라 그랬더니 이런 수행평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천호중학교에 있을 때 1학년, 그것도 우리 영어과는 이제 수준별 수업, 상중하로 나눠서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저기 BH, 가방이죠? 가방을 저렇게 감각적으로 표현을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 이후로 영어 단어에 대한, 영어 단어도 하고 철자도 외고 이런 일거양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타이포는 타이프, 옛날 타이프라이터 기억나시죠? 타이프, 글자를 가지고 사전을 만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 아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별난 시각학습자다, 이게 학계의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논문이 있어요. 아니나 달라 제가 이렇게 제안한 타이포 수업이 전 과목으로 다 확산이 되었어요. 지금 국어과에서도 어느 선생님께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요거는 국어의 수사법,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수사법을 수업할 때 이처럼 어떤 단어를 표현한 걸까요? 맞춰보시겠어요? 예, 이게 도치예요. 도치법. 뒤집는다. 지금 학생이 도치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지를 위에 달고 저고리를 바지 이렇게 입고 또 야구르 뚜껑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그래서 또 이 거울 속에 도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애들이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아이 수학에서도 또 이렇게 진화.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들이 놀라셔요. 아, 애들에게 이런 그 감각이 있구나. 이러면은 이렇게 기억을 하면 90도보다 큰 거, 작은 거. 또 다만 유의할 거, 아까 그 그림 사전에서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즉 선생님들께서는 이 그림 중에 어느 그림이 가장 잘 그렸다고 생각되시나요? 혹은 눈길을 끄나요? 그럴 때 블링블링한 퀸, 여왕을 뽑으셨어요. 근데 저는 윈드를 뽑았죠. 남자애들은 여학생하고 스타일이 다 많이 다른 게, 남자들은, 애들은 동적인 것을 중요시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릴 때도 여름 비를 그리라고 하니까 여자애들 같으면 우산 그리고 장화 그리고 알록달록 색칠할 텐데, 얘는 웅덩이 그리고 체크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빗방울 튀긴 거야. 남자아이들의 뇌구조 속엔 이처럼 동적인 것이 중요해요. 기차를 그려라도 기차 안 그리고 기차 지나가고 연기 그린단 말이죠. 여기 지금 보실 때 남학생 작품 같아요? 여학생 작품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럴 때, 이런 숙제를 받았을 때 선생님의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걸 딱 냈는데, 얘는 나름대로 했다고 했는데, 이걸 받을 때 심드렁하게 수고했어 이렇게 받아놓으면 얘는 그다음부터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선생님의 태도가 엄청 중요한데요. 특히 남자애들은 색칠하는 성의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이걸 왜 해야 돼 도대체? 애들은 대신에 이런 창의력을 보일 수가 있어요. 뭐가 창의적이냐? 여기 이응 보세요. 음식할 때
이응이 뭐예요? 도넛이에요. 은은 바게트고 미음은 식빵, 또 식자는 시옷 밑에 밥식자나 한자까지 썼어요. 그 오른쪽에 또 잘 보시면 등받이가 빵이 칼, 저 빵칼, 또 기억은 의자고. 그래서 무려 아이디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나 있습니다. 대단한 아이디어. 그래서 이럴 때 우와, 그냥 교사는 감격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럴 때 좀 호들갑도 세상에 얘들아 이거 좀 봐. 아이디어가 무려 여섯 가지나 나왔어. 이렇게 해 주셔야. 그래서 애가 우쭐해야 그 다음부터 더 그런 작품이 나옵니다. 실제로 완성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그림 잘 그리는 학생들 많습니다. 알바생도 많고 요거 포토샵으로 해서 멋있게 표현해 줄 수 있는 애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격려하는 법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이지만 아직도 손끝이 살아있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그 제가 천호중학교에 이제 축구부가 있었는데 그 한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학교 와서 영어 시간만 눈 뜨고 있어요. 그리고 이 녀석이 하는 말이 영어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 근데 제가 하는 수업이 이게 중학교 2학년 수업입니다. 근데 애들한테 스티커 나눠주고 가로 세로 낱말 퍼즐 만들어 봐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걸 붙이면서 이거 가로 세로 이거 맞춰가면서 붙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집중을 요하죠. 근데 얘는 그걸 재미있어해요. 바로 이 아이는 촉각 학습자였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도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학습이 되는 걸까? 개념치 마시고 아이들은 중요한 게요. 재미있는가가 우선이에요. 재미있으면 아이들 스스로도 공부합니다. 스티커 사다가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촉각학습자를 위해서 이처럼 이거 추억의 페이퍼입니다. 예, 기억하세요? 예, 스크래치 페이퍼라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 지금 물론 수준별로 상중하로 나눴을 때 하반 아이들이 특히 이렇게 자르고 오리고 쓰고 이런 거 이런 촉각이 대단히 발달을 해 있습니다. 이제 여기 ADHD가 아니라 바로 뭐다? 신체 학습자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학교에 나가서 수업하실 때 자꾸 얘네들이 왜 이렇게 나대나 왜 이렇게 그러나 할 때 선생님의 수업을 바꿔 보실 거예요. 근데 전통적으로 교사들이 좀 그 설명 위주의 그런 스타일이 많죠. 이럴 때 과감하게 아니 뭐 그냥 저도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근데 애들이 수업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응? 저 이러고 이렇게 끼고 그러면 애들이 저를 이러고 쳐다봐요. 왜 이렇게 쳐다보는지 아세요? 아이고 애쓴다 이겁니다. 애쓴다. 자기들 위해서 애쓴다고. 이래서 요거를 이제 그 오히려 ADHD 아이들도 이렇게 활발하게 기회를 주면 애들이 적극적으로 또 활동하고 참여합니다. 역할도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요거는 아이들이 또 좋아하는 학습 소도구인데요. 요즘 대한민국 아이들이 조는 아이들이 없어. 푹 자. 깨우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잘못 깨우면 특히나 남교사가 여학생 깨우다가는 봉변을 당하는 수가 있어요. 성추행이라고. 한번 그 남고에서 어느 남자 선생님이 그렇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구점에 갔더니 이렇게 뽀로로 지시봉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틀어줘서 네. 글쎄 제가 이 소도구를 이용했는데
애들이 자다가 눈뜨기 전에 웃더라고요. 얘를 이 소리를 듣더니. 그래서 아, 이게 아이들의 코드구나. 내가 아이들을 늘 아이들을 문제 원인으로 봤고 책임이 있는 걸로 봤지만 알고 보니 그 원인이 무기력한 아이들이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교사가 무기력한 거, 학습 방법, 지도 방법이 무기력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헬렌 켈러가 한 말입니다. 위의 말,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근데 이거를 행복 대신 지능의 문 하나가 이렇게 패러디해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지능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들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닫힌 문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우리를 향해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하나가 닫혔으면 하나가 열려 있다는 것이죠. 예. 예, 이거는 방과 후의 저의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애들이 다양한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다양한 아이들의 눈높이에 다가가지 못하면 그 학습 스타일을 존중하지 않으면 애들은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40분, 45분을 애들이 같은 공간에 어떻게 있겠어요? 그럴 때 애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저항을 하게 되고 선생님은 사실은 힘들어 하시죠? 그러니까 교직에서는 스트레스라고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오는 스트레스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오는 스트레스 막을 수 없다면 조용히 보내드려야죠. 저는 그 보내드리는 스타일로 방과 후에 산에 가까운 산에 가서 이렇게 김밥하고 막걸리 한 통 사가서 이렇게 편안하게 지는 애를 바라보면서 하루를 이렇게 힐링하고 다시 기운을 회복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완벽증에 빠지시지 말고 나는 교직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격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혹시 슬럼프에 빠지셨다면 선생님이 잘하시는 걸 좀 더 잘하려고 애쓰셔서 그 슬럼프 하루 1%만 개선해도요. 불과 석 달이면 90%가 개선됩니다. 석 달이면 내 교수 스타일, 학습 스타일이 90%가 바뀔 수 있거든요. 네. 오케이. 자. 맞습니다. 네. 오늘 강의의 핵심, 학습 스타일을 애들에게 고유의 학습 스타일을 찾아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